지난 5월 17일은 세계 고혈압의 날이었습니다. 고혈압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일 뿐 아니라 만성 신부전, 고혈압성 망막증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HHBS가 생활 속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울산대학교 병원과 기획한 닥터 유의 3분 건강 정보.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현욱 기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혈압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WHO 통계에 따르면 고혈압은 전 세계 사망에 미치는 기여도가 1위인 위험인자입니다. 네, 정상 혈압은 수축기혈압과 이항기혈압이 120에 80 미만일 때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 고혈압은 수축기혈압이 140 또는 이항기혈압이 90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보통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으로도 부르는데, 혈압이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갈 때조차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병으로 그첫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기보다 다양한 합병증을 발생시켜 장기를 손상시킵니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뇌, 심장, 콩팥, 혈관, 망막 등의 장기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만성심부전, 대동맥 박리 및 말초혈관 질환과 같은 심각하고도 중한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5월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대한고혈압학회는 5월 혈압 측정의 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전 세계 인의 우리나라 사망 위험 70대 요인 이상의 고혈압 질병인지율이 87.6%에 달하는 반면 30대의 고혈압 질병인지율은 19.8%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예, 고혈압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바로 정확한 혈압 측정입니다. 혈압은 측정 환경이나 측정 방법, 여러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표준적인 방법으로 여러 번 측정하여야 합니다. 혈압 측정 전에는 최소 5분 동안 안정하여야 하고, 혈압 측정 30분 전에는 흡연, 음주, 카페인 섭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꺼운 옷은 벗고 편안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측정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 관공서 등에서 쉽게 혈압 측정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혈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닥터유가 제안하는 테라피. 고혈압은 뇌졸중, 협심증 등큰 병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한국인은 하루 평균 12g 정도의 소금을 섭취하는데 이를 절반 이하로 줄이면 혈압이 5mmHg 정도가 감소되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으로는 약 10mmHg 정도의 혈압 감소 효과를. 하루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약 5mmHg. 1kg 체중 감량마다 약 1mmHg의 혈압 감소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혈압 관리의 시작은 올바른 혈압 측정입니다. 좋은 생활 습관은 고혈압 약한개 정도의 혈압 감소 효과를 갖습니다. 젊을 때부터 자신의 혈압을 알고 잘 관리하면 건강한 노년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닥터 유의 3분 건강 정보였습니다.